정부가 국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 정부는 오늘 열린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 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울산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용료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